가만히 계실 때에도 살짝 미소 짓는 연습. 네.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시는 이두환 선생님처럼 살짝 올라간 느낌을 만들게 되면 저희 올라가나요? 네네. 제가? 턱선이 되게 보기 좋아지고요. 네. 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V라인 얼굴 원하시죠? 그리고 또 동안 관리 많이 하실 텐데 오늘 그 이야기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죠. 바로 반어방이 성형외과의 대표 원장님이신 오창현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 벌써 성형외과로서 수술 경력이 너무 오래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네. 그러게요. 거의 시조세네요. 21년 차 20...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21년 동안 꾸준히 성형수술 해보셨고 네. 또 가장 대표적으로 하고 계신 게 바로 또 안면윤곽술이라는 분야인데 네. 주로 얼굴형에 관한 수술을 저는 집도하고 있습니다. 아, 얼굴형에 대한 거. 사실 우리가 동안 관리 되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네. 얼굴형이 좀 중요한 거죠? 많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네. 네. 우리가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네. 아이들 얼굴과 어른의 얼굴은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이들은 태어날 때 보면 신생아로 갈수록 네. 두상이 크고 얼굴이 작아요. 아. 나이가 들수록 두상의 성장은 빨리 끝나는 반면 네. 하악의 성장까지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니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형이 바뀌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형을 보고 이 사람이 젊어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혹은 어려 보인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좀 작은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두상에 네. 비해서 작은 얼굴들은 아. 좀 동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듣게 되죠. 아, 그렇군요. 자, 전 사실은 얼굴 크기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저는 부끄러워지거든요. 저 얼굴이 제가 원장님이랑 옆에 있으니까 아, 이거 얼굴 크기 아. 너무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제가 좀 뒤를 좀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근데 기준이 있나요? 얼굴 크기에도 어느 정도 네. 돼야 작은 건지 큰 건지. 그렇죠? 네. 네. 뭐 가장 객관적인 기준으로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미인대회에 출연했던 분들의 얼굴 사이즈를 그냥 간단히 재미삼아 예를 들어 보이자면 네, 네. 대략 미스 코리아 얼굴의 평균치 길이는 183에서 186mm 정도. 가로폭의 길이가 가로폭은 130에서 133mm라고는 하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환자를 봐하고 같이 고민을 해본 결과는 네, 네, 네. 절대적인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얼굴 길이가 183mm예요. 네. 미스코리아 기준에 맞습니다. 네. 근데 키가 작네. 그럼 키랑 얼굴 비율이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거꾸로 내가 얼굴은 별로 작진 않은데 체구가 좀 좋아요. 전체 이미지상으로는 얼굴은 절대로 크게 안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결국 크기라는 개념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 네, 네. 얼굴을 자로 재는 거는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완전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다 거울 보고 계신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생활 습관에 따라서도 얼굴형이 좀 바뀔 수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몇 가지 팁을 네. 좀 전해드리자면 네, 팁을 좀 주세요. 네. 네, 네. 가장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요. 네.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이에요. 아. V라인 다른 게 아니라 네. 살짝 미소만 지어줘도 턱선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TV를 시청할 때라든지 혼자 책을 볼 때라든지 인터넷을 할 때라든지 입꼬리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네. 심각하면 네. 그럼 입꼬리가 떨어지면 턱선이 낮아지게 입꼬리가 낮아지게 되니까 턱선이 네. 더 떨어져 보이고 더 넓은 느낌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실 때에도 살짝 미소 짓는 연습 네. 입꼬리를 살짝 올려주시는 이두환 선생님처럼 살짝 올라간 느낌을 만들게 되면 저희 올라가나요 네네. 제가? 턱선이 되게 보기 좋아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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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짠 음식은 건강만이 아니라 얼굴에 수분 제로, 수분 절유를 오랫동안 만들어주고 아, 짠 음식은 인프 부종도 많이 만들기 때문에 피부도 두꺼워지게 되고 네. 예쁜 얼굴형을 갖추긴 어렵습니다. 식단에서 짠 게 물론 맛있는데 네. 조금 조절하셔서 적당한 염도의 음식을 드시면은 네. 더 아름다운 얼굴형을 가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네. 너무 질긴 음식은 기호식으로 한두 번 잠깐씩은 드실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드시면 아무래도 턱 얼굴이 좀 커지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씹는 거 네. 커지는구나. 근데 이제 얼굴도 보면 이게 지방이 붙어서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맞습니다. 이렇게 뭐 골격 때문에 큰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좀 네. 구분을 해서 해야죠. 해야 되나요? 네. 그거에 따라 네. 또 우리가 사실은 제시해 줄 수 있는 방향성도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게 달라지나요? 네, 네, 네. 어떤 분들은 얼굴살이 유난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네. 보통 나이 들면은 얼굴살이 빠진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쵸, 실제로 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볼 때 얼굴 살이 빵빵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분명히 얼굴에 살이 많은 분들이죠. 네. 지방이 많은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몸이 마르고 얼굴이 살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과 얼굴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달라져. 그리고 네. 살이 빠지게 되면 네. 얼굴은 안 빠져요. 얼굴은 안 빠져요. 몸은 점점 날씬해지는데 얼굴은 살이 안 빠지니까 얘기 같기도 하고 네, 비율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얼굴만 더 네. 살이 네. 있어 보이는 거예요. 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골격에 대한 변화는 별 의미가 없고요. 네. 어떻게 하든 얼굴에 살을 좀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아, 네. 뭐 그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해보셨을 거예요. 네. 경락 마사지. 아, 경락 마사지. 경락 눌러주는 거. 눌러주는 거. 네, 그게 몇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있어요? 지방체의 두께를 좀 얇게 만들 수 있고요. 네. 인프 부종처럼 얼굴에 부종이 많은 분들은 네네. 좀 효과를 봐요. 그런데 그거는 늘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염식 그 다음에 순환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그나마 일부를 도움을 받는 거고요. 네. 또 얼굴 살이 많았을 때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인정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꼭 약점으로 볼 게 아니라 난 얼굴 살이 많아서 동화하냐? 네. 얼굴 살이 많아서 피부도 조금 더 탄력이 있어 보여. 네, 네, 네.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자는 거죠. 아. 모든 거를 다 남과 비교해 필요 없거든요. 네, 네. 개성도 있고 네. 자신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게 네. 중요한 팁입니다. 청희 원장님 만나니까 제 얘기 들으면서 자꾸 제가 얼굴이 좀 크다는 생각을 자꾸 갖고 살아가지고 네, 네, 네.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인정할 거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네. 근육이 좀 발달된 형들이 있으신데요. 아, 근육? 네. 근육이 발달된 형들의 특징이 네. 피부가 또 좀 얇아요. 얼굴 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씹을 때마다 턱에 근육이 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강인한 느낌도 주고 그렇죠. 카리스마도 좀 줄 수 있고 하지만 그게 조금 과할 때는 조금 세 보인다. 인상이. 네. 그리고 네. 얼굴이 이제 골상이 드러나면서 근육이 붙고 좀 딱딱한 느낌을 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조금 본인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네. 성격이 되게 부드러운 사람이고 나는 그냥 유한 사람인데 네. 나를 볼 때 사람들은 굉장히 센 사람의 이미지로만 갖고 있으니까 네. 그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그때는 사실 우리가 얼굴 근육 중에서 특히 네. 제일 큰 볼륨을 차지한 저작근이라는 부분은 저작근. 네, 보톡스라는 방법으로 간단한 효과를 봐요. 네. 보톡스 주사 맞아가지고 조금 근육량을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거를 계속 맞는 게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네네. 좀 맞다 보면 좀 줄기는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은 이제 꼭 명심하셔야 될 게 저작근이라는 근육은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근육이거든요. 네네. 음식은 우리 먹어야 되니까. 네. 근데 보톡스를 맞으면 이 근육이 활동을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해요. 씹는 근육이 여기에만 있지 않거든요. 측두근이라고 해서 이쪽에 좀 있어요. 턱 안쪽에 있고요. 이쪽을 안 써서 여기가 커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한번 본인이 체크해 보셔야 돼요. 보톡스라는 간단한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재밌을 수 있죠. 위험하지 않게 간단하게 작아지는데 그 느낌이 어떤지 그게 나랑 어울리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걸 확인하는 네. 방법은 또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 만나서 이렇게 상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 만족도 제일 중요해요. 네. 일단 최소한 보톡스가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점 정도로 본인이 즐거울 수 있으면 뭐 그것도 한 가지 대안이 충분히 된다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이게 좀 어려운 경우인데요. 네, 세 번째 경우. 실제적으로 네. 이제 골격이 많이 좀 크신 분들. 뼈 자체가 네. 얼굴 형태. 그런데 네. 저 다행히 얼굴만 큰 게 아니라 체격도 좀 좋고 네. 키도 좀 있어서 전체적인 이미지 상으로 좀 중후하면서 좋은 느낌을 네. 주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얼굴과 체형 간의 밸런스가 좀 많이 깨지신 분들. 네. 그리고 균형이 평균적인 범위보다 많이 좀 넘어섰다. 그럴 때는 그게 혹시 마음에 걸리신다라면 골격도 물론 해결을 할 방법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얼굴의 골격을 실제로 작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이라는 거고 수술로. 네,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동양과에서 발달돼 왔죠. 그래서 과거에는 뼈를 작게 하는 거가 포커스였다면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럼요. 훨씬 더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느낌에 맞게 이목구비와 신체와의 모든 조화를 맞춰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다 똑같은 얼굴 되는 것 같아. 무슨 강남민 틀에박힌 스타일이야.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아, 네. 지금은 정말 잘된 수술은 제 얼굴이 너무 예쁜데 끝. 제 살 빠졌나 봐. 끝. 그게 정답이에요. 다만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필요한 건 아니니까. 네. 또
모든 걸 스스로 바꾼다는 게 정답은 아닐 터이니까 그게 너무 힘든 분들은 그냥 답은 이 해결 방법은 일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도움되는 얘기 많이 해주셨고 저한테 특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송구스럽습니다. 이렇게 좀 짠 거 먹지 말고 자꾸 붙지 않게 조심하고 특히 먹는 입꼬리를 올리는 거. 입꼬리 올리는 네. 것도 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거는 추선 라인까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네. 네. 말한 대로 타고난 자신을 더 좋은 느낌을 전달시켜줄 수 있거든요. 아, 지금까지 20년 이상 안면윤곽 미용성형 쪽으로 네. 쭉 해오신 오창희 원장님께서 오늘 정말 소중한 중요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제가 또 찾아와서 이렇게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